갑시다. 오시고 갑니다. 따끈따끈 8월 10일자 국힙 근황.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 1년 실형 선고. 라비는 집행유예. 나플라가 선고받았으면 징역 1년 깜빵에서 있어야 되네요. 선고랑 그거랑 다르잖아. 선고는 완전히 그냥 받았다는 의미니까. 구형도 아니고 선고니까 무조건 살아야지.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 뱃사공 아저씨. 이 아저씨 폼 좋았는데 그 개그맨 이용진님이랑 같이 바퀴 달린 입 원년 멤버이기도 했고 유튜브에서 되게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름 캐릭터도 괜찮고 애견인에다가 음악도 잘하고 그래서 되게 은근 호감이었는데 지금 그 덤밀스님 와이프분 전에 이 뱃사공님이랑 사귀었었죠? 지금 덤밀스님 와이프분. 그래가지고 그 사귀던 당시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신체 불법 촬영 그리고 그걸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뱃사공 이 아저씨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예전에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자고 있을 때 모습이 너무 이뻐서 애인 모르게 애인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 이거 빼박이지, 빼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아하. 넘어갑시다. 탐 크루즈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는 배구 선수 이름이 조슈아라 그러네. 조슈아라는 이름을 쓰면 어느 쪽일라나? 북유럽일라나? 잘생겼네. 진짜 탐 크루즈 좀 젊은 시절 느낌 나네. 이 남자 목젖과 코가 정말 대단하다. 와, 안하상 연기 보소. 스포츠 선수가 잘생기면 확실히 그 후광이 있다. 약간 그 저기도 닮았는데? 듄 영화 그 듄 주인공 누구냐? 티모시 샬람에 닮았네. 티모시 샬람의 느낌도 좀 나네. 일마 존자리노. 와, 옆태 보소. 오. 멋있다. 미국 선수네. 키가 또 2m야?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롤스로이스 남.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신우준. 그리고 아프리카 닉네임이 신간지인가 그랬잖아. 신간지 검색해봐, 랄프야. 나한테 몇 개 쌌나 한번 봐보자. 형한테 만 개쯤 샀어요. 봤어요. 아, 만 개? 네. 나뿐만 아니라 BJ들한테 많이 쏜 걸로 알고 있어. 큰돈이래요. 근데 나한테 쏜 거랑 뭐 엮어갖고 그럴 건 없잖아. 그냥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예전에 방송도 많이 보고 그랬어갖고 쏜 거잖아. 송포유가 희대의 쓰레기 콘텐츠였다고? 궁금한 이야기 Y였나? 거기서 취재 들어간다는데? 여기 나오잖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성지고에 재학했던 95년생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과거부터 파는 거지 이제. 아, 여기 나오면은 답도 없어. 예전에 그 누구냐, 그 틱장에 흉내냈던 애 있잖아. 아임뚜렛? 그 새끼도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물어갖고 완전히 나락 보냈잖아. 아, 카라큘라 인터뷰가 있어요? 네, 본인이 인터뷰했었어요. 아, 자기가 직접 나온 거야? 네, 아마 어젠가 올라왔을 거예요. 오.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 7종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취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오. 예, 그 마약류에 관한 거는 아직 조사... 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하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7종의 그 마약 종류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처방전을 전부 제출을 할 예정이고 제출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갑자기 경찰에서 석방시킨 지 6일 만에 다시 우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의자분이 지금 많이 위중하시... 단지 그거 하나 때문일까요,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그 마약류에 관한 거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피해자분이 너무 위중하신 상황이어서 교통특례법으로 해서 저를 구속. 그러면은 사고 당시 CCTV 원본 화면이 저희에게도 입수가 되었는데요. 사고 이후에 비틀거리면서 그 주변을 경처 없이 배회한 그 이유는 뭡니까? 사고가 나서 저도 거기서 기절을 했던 것 같고 일어나서 제가 내렸었을 때는 피해자분이 그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조치를 이제 바로 하고. 본인이 구호 조치를 했다고요? 예,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예.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에 구호 조치를 했다고요? 건물 자재물들을 옮기고 119에 신고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핸드폰이 이제 안 보였던 거고. 핸드폰이 안 보였다고요? 본인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휴대폰을 찾은 거죠. 그 사고 현장은 왜 이탈하셨습니까? 사고 전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막 구호 조치를 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저도 경황이 너무 없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평소 알고 있는 성형외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구호 조치 행동으로서 그게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거 아니고 난 안 했고 이래서 했고 저래서 했고 사고 당시에 그 옆에 있던 목격자들하고 그리고 심지어 CCTV 영상하고도 본인은 지금 저한테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사고 현장에서 기억이 근데 본인은 왜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구호 조치를 했다고 경찰관님께서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이 본인이 기억이 안 나고 경찰관이 알려줘야 본인이 한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컸었던지라 저도 몸이 온전치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마약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본인은 본인 지인들에게 고가의 차량과 고가의 시계를
자랑하면서 수백억에 달하는 자산가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본인의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해당 컬리는 주인은 따로 있고 본인 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부터 왜 이 서울과 수도권 차 이름이 컬리넌이야? 상사에 그 차량에 대한 롤스로이스 컬리넌? 얼마짜리? 도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사실도 없습니까? 저는 사실과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매입 견적 요청을 받은 매매 상사는 서너 군데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본인은 사실 무근이 모르는 진짜? 정말 모르는 사실입니다. 사고 당시에 한 차례 피해자를 추돌하고 차가 조금 머뭇하다가 더 진행을 했어요. CCTV 확인 결과에는 그런 것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까? 전 CCTV 영상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운전해서 본인이 사고를 했는데 CCTV를 보고 알아내야 됩니까? 네 8월 5일 새벽부터 갑자기 일단 처음 볼 때도 애자는 그런 그녀를 두고 비틀거리며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꺼져가는 의식 속에 구급대원의 손을 붙잡고 살 빼고 죽는 찰나의 인생에서 천벌을 받기를 간절히 했는데 그냥 가시던데요. 저를 부르셨어요. 네.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하고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신우준 씨가 새벽 2시에 도대체 나를 이 사람은 왜 만나자 그랬을까? 다 본인 게 아니고 다 본인이 한 거 아니고 다 본인은 모르고 하나같이 지금 본인은 본인이 한두 개의 의혹이나 혐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 수많은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하고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벽 2시에 도대체 저를 왜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카라큘라가 유튜버지. 웹툰 싸움 독하게 백성중 같은 거 아님? 전마가 보다 공권력까지 움직일지. 형사 아님. 그냥 뭐 탐정 자격증 받았다 그러는데 탐정은 그냥 민간인이야. 똑같은 거야. 보통 탐정 하면은 이제 전직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탐정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인임. 아니 저 용찬호는 안 달아요. 왜냐면 나는 용찬호는 그냥 뭐 헬스인들 아니면 열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우울증 관련해서도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좀 그냥 대표적인 나르시스트 아님? 그 앤드류 테이트 같은? 예.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굳이 반박하면서 하는 것도 난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존중할 사람은 존중하는 거고 겉으로 존중은 하지만 속으로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거고 그런 거겠지. 예. 한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 근데 용찬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애초에. 그냥 일개 유튜버일 뿐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한들 저렇게 얘기한들 지구가 네모나다고 얘기한들 뭐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나는 좀 모르겠다 솔직히. 용찬호 같은 경우는 내가 몰입이 별로 안 됨.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자기 주장을 이제 펼쳤는데 그게 남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글쎄 용찬우는 굳이 뭐 헐뜯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난 그래 생각해. 그 사람이 관종이건 뭐건 그치 개인의 의견이지. 카페에 무슨 엄태운 글을 보라는 거야. 아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를 까니까 욕하지 말아달라고 관계자가 3억을 줬다고. 돈은 전부 피해자한테 준다고. 불법이라는 새끼들 돈이 엄마는 건가요? 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인증해버리면 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님? 불법 증여 아니야 이거? 받아도 문제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애기 같다, 애기. 어케노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천만 관객 영화. 왕의 남자 재밌었지. 최종 관객이 1230만 명 동원해요. 당시 기준 역대 1위 등극했다. 현재는 16위. 2023년에도 힘들 것 같은 동성애 코드를 사극, 심지어 남자 간의 키스신도 있는 영화가 2006년에 천만 관객을 찍고 박스오피스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아니 근데 이건 동성애 코드를 떠나서 겁나 잘 만들지 않았나? 한때 신드롬이었잖아. 그리고 이 영화로 이준기라는 배우가 빵 뜨게 됐고 라인업도 딱 보니까 근본이구만. 감우성님 연기 존나 잘하지. 정재영님 연기 잘하지. 2005년에 천만 관객은 진짜 대단하긴 하다. 여기 진짜 가고 싶더라. 백종원님 최근 그 영상인데 그닥 특별할 것이 없는 김밥인데 밥과 김이 너무 맛있었고 가격도 너무 좋았다. 아, 참 맛있게 잘 찍는다. 닭발, 와. 잔기술 없이 만든 엄마 맛 김밥이라 그러고 또 순대는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신선한 순대를 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매번 쪄내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순대는 냄새가 나요. 부속도 마찬가지고 닭발도 그냥 물에다가 푹 쪄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양념이랑 야채 썰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린 닭발이라고 하더만. 김밥 한 줄에 2,000원, 닭발 5,000원,
순대 3,000원 그리고 무슨 저 잔치국수인가? 그게 5,000원인가 했고 떡볶이 3,000원 근데 잔치국수도 2인이야 이제 여긴 이제 돈 줄 나는 거야 올라간 지 지금 하루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내일부터 이 집 이제 돈 줄 나는 거야 큰일 났어 이 사장님 이제 스피또 37회차 당첨자 5억 원 전부를 이재민에게 기부할 생각이라고? 이야 전액은 아니고 일부긴 한데 고향인 경북 울진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부할 거다 산불과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많아서 가슴이 아팠었다 이야 쩐다 서울대 교수님 말하는 야동을 본다는 것 뭔 말이야? 야동을 안 본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냥 야동을 안 보는 삶일 뿐이니까 야동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전 야동 보는 삶이 그나마 뭐라도 해서 낫다고 본다 야동은 안 보면 멋진 삶이냐 뭐야 잼버리 애기들한테 아이스크림 90개를 사줬다고? 와. 좋은 일 했네. 공짜로 써보십시오. 후기만 써주십시오. 자비의신. 찬우박인가? 그 아저씨 아니야? 칼부림 노노 홀부림. 아 오네홀. 이 양반도 참. 한우물만 파네 오나홀 공짜로 뿌리는데 누가 가져가 저렇게 광장 같은 데서 하와이는 또 이렇게 산불 났구나 히히 무빙 재밌어요? 여러분들? 디즈니 플러스에 나왔다던데? 나도 오늘 방종하고 볼 생각인데 웹툰 띵작인데 잘 뽑혔다고 하는데요? 7화까지 나왔는데 볼만해요? 배우래 배우 이쁘시다 고우시다 일반인 외모가
미쳤네. 헌팅 거절 방법. 스미마셍. 일본인 척을 한다. 오동지. 오동지 아저씨? 야,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다 빠졌어. 여기를 아예 방이 부서졌어. 파라리졌던 데가 있는데 물이 그냥 물땡이가 물산에 60초 이거. 여기는 현재 지금 물이 잠겨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시는 분은 웬만하면 일로 가십시오. 나야 이거 못 넣어. 야, 내려 뚜껑 날렸다. 어디 갔노 이거? 조심해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사람 빠진데 이거. 야, 빨리. 위험해 보인다. 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너무 위험하다. 다쳤어? 이 개새끼들. 다쳤나 보네. 아이고야. 이거 흰남노 때라고? 카눈 때가 아니라? 1분 2초를 보라고? 야,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다 빠졌어. 시작한다. 아니다. 자, 어? 오, 자, 우와. 자. 와, 좋댔다. 야, 야. 와. 아니 저런데 너무 위험해. 왜 모르겠다.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너무 위험해 보이네. 신용재, 허각, 이만별, 흩어져 날아가. 저거 아니야? 그 박효신 노래? 야생화?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와. 너의 향기 흩어져 박효신이 미치긴 했다. 박효신 미쳤다. 어떻게 부르지?
저도 컨디션 진짜 좋을 때에도 끊어서 불러서 될 정도지. 나라가 이렇게 불렀었지. 나라가 이렇게 못 불렀어요. 25년 만에 개방되는 댐이라고. 와, 그럼 잔여물 같은 게 엄청 쌓였겠네. 오, 진흙 덩어리들. 25년 동안 쌓인 거니까 어마어마하겠네. 와, 미쳤다. 저 냄새 족될 것 같은데. 고여 있던 거 아니야?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와, 수압 장난 아니구나. 저거 다 밀어낼 정도면 얼마나 수압이 세다는 거야. 댐 수압이 미치긴 했네. 가루지기 그 잡채는 흙탕물 계속 나온다. 25년짜리니까. 인천 주안에 있는 모텔 출입금지 목록. 문신자. 문신한 사람을 이제 문신자라고 하는 거야? 국가 법률상 입실 거부. 친일파 후손, 종북자, 절대금지, 강퇴, 쌍용차, 벤츠. 벤츠는 왜? 쌍용은 왜? 2000년생이야 절대 출입금지. 성씨도 거른다고? 장, 고, 강, 소, 조, 유, 주, 신, 허, 최, 서, 도, 선, 성. 전, 지, 차, 채, 주, 탁, 함, 흥, 천, 나라, 견. 남, 곽, 석, 류, 마, 모, 민, 방, 반, 배, 변, 봉. 안, 엄, 염, 우, 원, 육, 리, 이, 이. 다행이다. 나는 갈 수 있다. 윤 씨는 갈 수 있음. 본관이 제주, 경주, 김해, 전주, 광산, 광주, 인동, 북한, 중국, 도래, 거주, 본관, 북... 자, 대신 나... 나는 아니야. 나는 목포기 때문에. 나중에 가볼까? 몰랐다. 안 통함. 주차 불가. 생리 중에 고의적인 성관계 커플 가해자 20만원 청구. 흡연자를 극혐하기에 흡연시 지옥 끝까지 20만원 청구할 것이다. 와, 전객실 금영, 전자담배 안 돼. 법적으로 담배이기 때문에. 와, 시설 엄청 좋은 것도 아님. 언젠가는 이 모텔이 커뮤에 뜨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싸다. 어? 생각보다 호텔 모텔이 괜찮아 보이네. 어? 인천 주안에 있는 넘버 25. 넘버 25 모텔. 주인장이 쓴 글이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별별 인간 군상들을 다 맞이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뭔가 약간 인간 혐오를 하는 것 같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이런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 애인 그 관계할 때 여자가 생리하고 있을 때 그 하면은 화장실에서 하든가 그 침대에서 자기가 치우고 자기가 그 정리하는 거 아니라고 그 남의 침대 그 뭐라 그러죠? 매트리스 커버에다가 피 질질 새가지고 그거 다 물들면은 그거 어떻게 세탁해? 그거 치우는 입장도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지. 후기 별점 보니까 별점 낮은 사람들한테만 뭐라고 하네. 불쌍하다 사장. 어떤 진상을 만났길래 저렇게 흑화했을까. 호텔을 위해서 매번 싸운다고? 근데 컴퓨터 쓴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방으로 주고 차량 키도 차에다 그냥 던져놓고 한참을 찾은 모텔. 재방문하실 때 불편 없도록 청결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괜찮은데? 닉네임과 이용하신 날짜 연락처 남겨주시면 평일 1박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3년 4월까지 상냥했었어요. 근데 4월 지나서부터 갑자기 흑화하는구나. 네, 정말 불친절한 곳이니 다시 못 올 곳이니 오지 말아주세요. 객실 TV도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담배로 인해 화재도 발생할 뻔했었고 네, 본인을 개선하시든가요. 다시 오시면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응, 다시는 오지 마. 와도 안 받아줘. 한여름 에어컨 고장난 방에서 추워서 별로였다고? 오지마. 한글도 모르고 싸니까 앞뒤 안 가리고 방제목도 안 보고 와서 날림. 장사를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오, 벤츠 안 타는 이유, 아니, 벤츠 타는 사람들 거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도 약간 의아했거든? 아니 다 좋아. 그래, 성씨 거르는 것도 솔직히 워낙 요즘 진짜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성씨들 거른다고 쳐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주인장 마음이니까. 근데 벤츠 타는 사람들은 왜 걸렀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하네. 이런 생각이 있네. 벤츠 타는데 저런 최저가 모텔 찾는 애들 수준이 어떻겠어? 묘하게 납득되네. 근데 역으로 벤츠 타면 아끼면 안 돼? 어? 벤츠 타는 씀씀이도 벤츠 타는 사람처럼 씀씀이가 커야 됨? 성씨 거르는 건 말이 됨? 말 안 되지. 나 여기 나중에 유튜브 가서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나 여기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주안이면 존나 가까운데? 어? 가서 한번 자볼까? 아, 난 여기 다 합격돼. 난 여기 나는 성씨도 윤씨라서 가능함. 벤츠도 안 타고 쌍용차도 안 탐. 친일파 후손도 아님. 종북자도 아님. 본관이 광주도 아님. 제주도 아니고. 어? 나 본관이 목포라 상관없음.
담배? 담배 밖에서 피지. 내가 저기다 윤씨를 한번 새겨주고 올까? 어? 내 저기 가서 하면 윤씨 한번 새겨줘? 저는 고시라서 같이 못 들어가요. 혼자 찍고. 너 여기 너 고시라서 안 돼? 예. 너 고시야? 예. 야, 너 저기 모텔 못 가네. 혼자 들어가셔서 찍고 오셔야 될 것 같아. 아. 고시가 있네 여기. 아, 예약자 제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예약을 하잖아요. 어. 혹시 취소가 되나 그걸 좀 궁금한데. 젠벌 이제 그만 보자. 어. 근데 K관광버스 체험하는 건 좀 궁금하네. 케이팝 틀어주고 저기서 LED 야무지게 쏴주네. 좋아 죽네. 이게 젠벌이지.